카페 옥상에서 패러글라이딩 뜨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기라이더입니다. 지겨웠던 장마가 끝나고 라이딩하기 최고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저기 하늘이 보이시죠? 날씨가 청명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바이크를 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을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웃집에 같이 바이크 타는 분한테 라이딩하기 좋은 데를 추천받은 적이 있는데 단양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 한번 단양 가봐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기회가 됐습니다. 단양은 단양 팔경으로 유명하죠. 그 팔경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다들 단양 팔경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단양,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풍경이 점점 가을 풍경으로 바뀌어갑니다. 논이 아직 황금빛은 아니지만 벼가 서서히 노랗게 익어갑니다. 색감이 좋습니다. 논 뒤에 야트막하게 보이는 산이랑 하늘도 예쁘네요.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니까 가을이라는 게 더 와닿습니다. 라이더한데 가을은 정말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멋진 단양의 경치를 보러 가는 길인데 단양은 가는 길조차 멋집니다. 느릅제 터널 부근 풍경이 포근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이크는 이런 자연을 느끼면서 달리기에 최고의 수단이죠. 가는 길에 ATV를 타고 있는 일행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바이크 그룹도 저기 모여있네요. 바이크, 가을 시즌인 게 체감됩니다. 단양 가는 길에 계속 라이더들을 마주쳤습니다. 맞은편에 라이더 두 분이 제 쪽으로 왼손 쭉 뻗는 거 보이시죠? 저기 인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저렇게 왼손을 쭉 뻗어서 인사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워서 서로 인사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지만 날씨가 좋아서 기분 더 좋게 인사합니다. 가는 길은 이렇게 남한강이 옆으로 흘러갑니다. 남한강은 이렇게 흘러서 충주호로 갑니다. 조만간 충주호 라이딩도 한번 해야겠습니다. 차로 간 적은 있는데 정말 멋졌습니다. 바이크로 한번 다시 가면은 더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라이딩을 다녀오면서 사용한 녹음 장비가 보야의 BY-M1 마이크입니다. 액션캠에 꽂아서 사용했는데 고질적으로 소리가 짧게 끊기면서 소리가 깨지면서 녹음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상을 다 버릴 수는 없어서 이번까지는 죄송하지만 좋지 못한 음질로 올리겠습니다. 이
이번에 보야 마이크에 많이 실망을 해서 ETM 908 마이크를 보야 마이크의 4배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새로 샀습니다. 아직 그 마이크로 촬영은 못했는데 조만간 시험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단양 가는 길에 충북 제천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천부터는 강원도 같은 풍경이에요. 산이랑 강이 충북의 야트막하고 울망졸망한 산과 강이 아니라 이게 자연이다 하는 큼지막하고 청정한 자연입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많은 라이더들을 만났습니다. 바이크 투어 그룹이 제 뒤로 따라붙었습니다. 저보다 속도가 빠른 그룹 같아서 길 오른쪽에 붙어서 길을 내주었습니다. 먼저 가라고 손짓하니까 고맙다는 손짓을 하면서 먼저 갑니다. 라이더들 간의 이런 매너 수신호가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뭔가 통한다는 동질감 때문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이런 손짓은 별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제 앞으로 투어 그룹을 보내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제가 몰래 일행이 된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코너를 어떻게 타나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코너가 재밌는 코스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단양은 풍경이 그냥 강원도네요.
오늘의 목적지인 카페산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명소를 가려는 다른 라이더들도 보입니다. 카페가 산 꼭대기에 있는 만큼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저기 패러글라이더도 보이네요. 날씨가 좋은 가을 패러글라이딩 성수기여서 그런지 카페가 가까워지니까 차들이 많았습니다. 차로 왔으면 교통정체로 고통받았을 텐데 바이크는 이렇게 쇽쇽 빠져서 제갈길을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길 포장 상태가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갈만합니다. 산에 도착했습니다. 허스크바나 오프로드 바이크를 타시는 멋진 라이더 분이시네요.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봤습니다. 어쩌다 보니 멋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게 카페산에서 보이는 하늘과 산과 패러글라이더 모습입니다. 이 멋진 경치 위로 수많은 패러글라이더가 떠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카페산 건물 내부 모습입니다. 카페가 크고 널찍합니다. 아주 쾌적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을 구경했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 멋진 경치를 온전히 혼자 누리고 있는 카페, 카페의 산입니다. 참으로 긴 장마였습니다. 이번 장마는 특별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제대로 바이크를 타지도 못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 비가 안 내리는 날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 들어서 제일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햇볕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고 바이크 오랜만에 타기에 최고의 날씨였습니다. 오늘 증평에서 이곳 단양 산카페까지 라이딩을 했습니다. 라이딩을 하는 동안
다른 라이더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인사 나누는 일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비도 안 내리고 햇살 좋고 먼지 없는 날씨는 오랜만이어서 라이더들이 다들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나눌 때 그 손짓에서 행복함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단양에 있는 상카페입니다. 증평에서 단양까지 오는 코스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단양이 단양팔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단양팔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치가 아주 아름다웠어요. 라이딩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곳 상카페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곳 언덕 경치만으로도 끝내주는데 패러글라이딩까지 떠 있으니까 아주 환상적입니다. 커피 한 잔에 7,500원인데 이 경치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라이딩 하면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자유를 뺏긴 거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블루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자유를 구속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라이딩 하면서 숨통 좀 트였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숨통 트일 수 있는 취미를 가졌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 가을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번 여름을 장마 때문에 너무 허무하게 날려서 라이딩 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라이딩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적합한 취미 같습니다. 오늘 솔로 투어를 했거든요. 솔로 투어를 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 나눌 일도 없고 그래도 아직까지 충북은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어서 이 충북 지역에서 라이딩을 안전하게 할 계획입니다. 라이딩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솔로 투어 할 거고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두고 좋은 풍경, 자연이랑은 더 가까이 할 겁니다. 코로나 블루는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삶은 계속돼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계속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블루 극복하자고 라이딩을 맨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라이딩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늘렸습니다. 요즘 피아노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초등학생 때니까 뭐 거의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나는 동안 피아노를 아예 안 치고 있다가 요즘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배우려면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잖아요. 방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졸라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어요. 가끔씩 라이딩하고 틈틈이 집에서 시간 날 때는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주말에는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틈틈이 평일에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제게 코로나 블루는 더 이상 없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한 지 꽤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찍으려면 어디 돌아다녀야 되는데 날씨도 안 좋았고 계속 비 오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이제 제대로 시즌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을 동안 경치 좋은 곳 찾아가지고 열심히 라이딩하고 또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곳 단양에 있는 이 상카페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가을이 끝나기 전에 꼭 와보세요. 하늘이 멋진 가을에 꼭 와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카페 옥상에서 패러글라이딩 뜨는 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뜨는 거 보는 기분이에요. 저 자유로움을 약간 대리만족한다고 할까요? 커피 맛있게 다 마셨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다시 복면 뒤집어 썼습니다. 안전하게 라이딩해서 다시 집에 가보겠습니다. 산길로 바이크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산은 올라가는 풍경보다 내려오면서 보는 풍경이 더 멋집니다. 카페 산에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이 더 기분 좋습니다. 하늘에 이렇게 패러글라이더들이 떠 있는 모습을 보면 딴 세상에 와 있는 기분입니다. 좋은 기분이고 좋은 대리만족입니다.